전국적으로 상습 체납 차량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첨단 장비를 동원한 야간 기습 단속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리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승합 차량이 어두운 주택가로 들어섭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지나던 승합차가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 승합차로 차 안에 설치된 두 대의 특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 사실을 적발한 겁니다. 단속용 휴대폰에는 차량 관련 체납액 외에 지방세 체납 사실도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이 차량은 지난 3년간 지방세 6건을 납부하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이 떼었습니다. 총 체납액은 143만 8천 원. 네,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전 437억 원이었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난해에는 616억 원으로 40% 넘게 증가했고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5만 대를 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거 지역에 주차 차량이 많아지는 야간에도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생업하는 뭐 사무실 내지는 영업장 위주의 출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근거지에서는 주거지에서는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체납 차량, 양심 불량을 추방하기 위해 첨단 장비까지 동원되고 단속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